기준금리 인상 뭐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의 영향력,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분석을 해볼까요? 네, 기본적으로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시장의 문을 열면 좋겠는데요. 자, 통계청에서 2월 고용 통계 발표됐죠. 실업자가 135만 명인데 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그러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잠재적 실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다면 결국 우리 그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직장에서나 또 이렇게 전업을 통해서 아니면은 댁에서 그냥 직장을 찾으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지표는 부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까지 외국계가 전일에도 약 4천억 이상의 순 매수했는데요. 과연 이런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내일 새벽 3시 정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.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한다면 한국은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어제 그 은행 업종 등이 신고가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기본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담보금리 등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면 우리가 연동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선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계적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. 다만 국내 증시는 모르겠지만 국내 경제가 그렇게 뭐 좋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롯데 관련돼서 또한 면세점 관련돼서 또한 화장품 뭐 수많은 어떤 주가가 아니 그 영업이 오를 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핑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. 자, 이런 부담 속에서 과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가장 초점은 그겁니다. 아무래도 한국의 금통위에서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기준금리를 어쩌면 한국 금통위에서 인하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,300조를 넘어서고 있고요. 자, 이런 상태에서 과연 기준금리를 따라 올린다면 내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초점인 것 같습니다. 또한 올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국 대선의 날짜가 조기 대선 날짜가 언제 정해질지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은 없는 가운데서 과연 내수 부진이 되고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만큼 투표 관련돼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5월달 조기 대선 전후로 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정치적인 좀 고민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외에 좀 방향을 좀 보겠는데요. 자, 미국 기준금리 인상한다면 그만큼 한국의 기업과 그리고 가계들의 순이익과 또 가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은행주는 전일까지 뭐 신고가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 체질로 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